점점 은퇴 시기가 빨라지고 고령화 시대가 다가온 만큼 인생 2막을 설계하는 게 중요한데요. 중장년층의 인생 2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죠. 양천 50플러스 센터가 지난달 개관했습니다. 네, 중장년 주민들에게 호응이 높다고 하는데요. 양천구청 어르신복지과의 이경숙 과장을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천구청 어르신복지과 이경숙입니다. 예. 자, 양천 50플러스 센터가 지난달에 문을 열었는데, 자, 중장년층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펼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우리 구 양천 50플러스 센터가 지난달 8월 4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곳은 중장년층의 인생 2막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중장년층이 가진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필요로 하는 중장년층에게 도움을 주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일, 사회공헌, 가족, 재무, 건강 등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는 인생설계 사업부터 또 연령과 경험을 활용하여서 사회적 가치나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일, 활동 사업, 또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는 커뮤니티 사업 등 다양한 취미와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 조성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운영을 시작한 지 두 달이 채 안 됐는데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반응은 어떤지 듣고 싶은데요. 네, 벌써 회원 수가 3천 명에 달하고요. 현재 운행 중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양선 50플러스 센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가까운 지역에 50플러스 센터가 생겨서 너무 좋다는 분도 많고 또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주말과 야간 프로그램 등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도 다양해서 더 좋은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양천구는 타구와는 다르게 센터 이용 연령이 만 40세부터인데요. 인생 2막의 준비를 조금 더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긍정적이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 중장년층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새로운 출발을 돕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 취업으로도까지 이어지는 건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센터는 기존의 경력을 활용할 기회 연계뿐만 아니라 전직이나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을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기술을 익히는 과정도 운영 중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인큐베이팅을 위한 공유 오피스라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센터에서는 50플러스 세대 꼬람 일자리 사업단이 학습 지원단 컨설턴트로 근무도 하고 계신데요. 꼬람 일자리 사업의 수행을 적극 운영해 가는 것도 검토입니다. 향후 일자리 전문기관이나 창업지원기관과 협력해서 중장년층이 가진 사회활동의 욕구를 실질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고령화 시대가 다가오면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게 이제는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인생 2모작을 설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점을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인생 2막 준비에 중요한 것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또 나는 인생 2막을 어떻게 보내고 싶어 하는지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다운 인생 2막을 펼쳐야 후회가 없을 테니까요. 둘째는 도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내 인생의 2막은 해보고 싶은 일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기입니다. 나를 응원해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함께 주고받을 누군가와 함께할 때 인생 제 2막은 더욱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양천 50플러스 센터가 매개체가 돼서 동년배들끼리 서로 지지해주고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하고 싶은 일을 찾고 도전하며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멋진 인생 2막에 양천 50플러스 센터가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장년 양천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목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천구청 어르신복지과 이경숙 과장이었습니다.